지역에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GS건설의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3월 분양 예정입니다. 전봉주택은 현장 내 마련되고요. 입주는 2023년 말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총 6,607가구, 대단지입니다. 이 중 1,598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용남 소장님과 함께 3월 분양 예정인 GS건설의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단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아경제 주용남 소장입니다. 단지의 현재 입지와 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지 교통 여건과 주변 입지에 대해서 소장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의 교통망과 그리고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교통 계획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북수원 지역이 광역 버스 노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죠. 사당역까지는 약 50분, 강남역까지는 약 1시간에 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더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이 철도 노선이 될 텐데 현재는 철도 노선 이용하기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이 성균관대역까지 가서 뭐 1호선을 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입주하시고 나서 2023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3년 정도만 추가로 더 기다리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동선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북수원역의 그 역사의 위치가 약간은 유동적입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단지로부터 걸어서 10분 이내에 역세권 위치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 계획입니다만 GTX-C 노선도 뭐 빠뜨릴 수 없는 계획이 되겠죠. GTX-C 노선의 수원역이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교통 입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지역, 이 수원과 같은 경기도 지역을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서울과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 서울에 얼마나 이 기대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 이것만 놓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수원 영통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하나의 효과가 스타필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 시점 2023년을 즈음해서 역시나 직선거리 2km 떨어진 곳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한 번의 북수원 지역에서의 스타필드 효과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서는군요. 맞습니다.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그러면 단지가 들어선 이제 지역의 시세를 분석하고 좀 분양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근처의 화서역파크 푸르지오를 보면 34평형의 실거래가가 10억을 넘어서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수원시 장안구 일대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 꾸준하게 분양 단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 이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예상 분양가와 입주 이후 시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먼저 2013년 입주 이후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주변 단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일대에서 이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10억 9,440만 원, 이 34평형 분양권이 이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11억 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거래 사례에는 이 위치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단지가 수원 SK 스카이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이 아파트는 7억 9,900만 원, 거의 이제 8억 가까이의 거래가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입주 이후의 시세는 두 단지의 이 중간선 정도에서 가격이 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억 5천 이상, 9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가격이 되겠죠.
분양 가격을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단초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북선자이하고 입지가 거의 비슷한 하나포레나의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일단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평당 1,800만 원 정도의 34평형 그 좋은 층이 6억 1,000만 원 약간 넘는 가격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입지는 비슷하지만 단지의 규모 자체가 북선자이 렉스비아가 2.5배 이상 더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브랜드의 서열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에서 분양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지의 이제 청약 절차 및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시세 상승 및 청약 과열 등의 여파로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장안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규제도 있고 이제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미리 점검해야 될 내용과 그리고 당첨 가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다라는 거 뭐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투기를 생각하셨던 분에게는 악재인 것이고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호재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 포인트만 잡아드리자면 이 단지에서 이제 가장 청약에서 유리하신 분들은 역시나 해당 지역 거주자 1순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미리미리 좀 바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타입별로 가점제와 추천제가 나누어질 텐데 전용 85제곱미터 아래 전체 1524세대가 공급이 되네요. 이 1524세대는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되고 조금 큰 타입 전용 99제곱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74세대 공급이 되면서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이 추첨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모집 공고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작은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LTV 40%가 적용된다는 거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청약 수요자들, 뭐 가장 유망한 수요자들을 예측을 해보자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원 거주자들이 1순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과천이나 뭐 사당, 강남권 이 라인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신축 아파트인데 서울과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일반 분양분이 전체 세대의 최 2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로 당첨의 기회가 희소하다. 이 부분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북선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 61%에 달하는 159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개적으로 이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도에 수원의 총 10개 단지 청약 최저 가점 평균을 보면 51.5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낮지는 않죠.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4분기, 작년도 4분기로 넘어오면서 청약 가점이 조금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50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뭐 40점 이하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단지 한 줄평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다른 재반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상위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하위 브랜드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약 33.5% 이상 높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북수원 지역에 2600세대 이 대단지 자이 이 단지가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상징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청약 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원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단지 자이 아파트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